자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타란티오 그래픽입니다. 요즘 제가 계속 타란툴라 영상만 올려서 좀 지루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번엔 다른 절지동물 좀 영상 올려보려고 합니다. 사실 제가 좀 타란툴라가 제일 많아서 타란툴라 영상을 많이 올리고 있던 참인데, 또 이렇게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진의 영상을 좀 요청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진의 영상을 올려보겠습니다. 자, 이 앞에 보이는 개체는 어떤 진해냐? 바로 왕진해입니다. 왕진해. 우리나라에 쉽게 볼수 있는 종이죠? 왕진해입니다. 자, 이게 제가 약간 무서운데 한번 건드려 볼게요. 이게 굉장히 좀 싸놓고 빨라 가지고. 자,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. 지금은 굉장히 큰 개체고요. 한 지금 크기가 한 13cm? 아니다, 한더 넘게 했는데 한 15cm 정도 될것 같아요. 15cm. 자, 15cm 정도 되는 진입니다. 카메라가 흔들려서 제 손으로 잡고 말씀드릴게요. 자, 15cm 정도 되는 진해고요. 거의 이 정도면은 많이 컸어요. 이 정도면 거의 많이 큰 개체고요. 이게 생각보다 덩치가 커서 빨리 안 움직이네. 진해들은 사실 좀 빨리 움직입니다. 그래가지고 좀 조심해야 되거든요. 독도 있는 편이라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. 지금 여기 이 합사장에는 총 4마리가 들어가 있어요. 성체 4마리가 들어가 있는데, 두 마리는 좀큰 개체들이고, 두 마리는 좀 작은 개체예요. 일단 한 마리만 아닌데, 한 마리 어딨냐? 보여드릴게요. 잠깐만요. 여기 없네? 자, 그러면은, 이쪽에 있다는 건데, 제가 조심히 열어보겠습니다. 아이, 겁나네요. 진해는 제가 아직 좀 겁이 많이 나서. 자, 여기 한 마리 있네요. 여기 한 마리 있죠? 누워있네. 한 마리 있고. 자, 그럼 이쪽에 두 마리가 옹기종기 있다는 건데, 한번 봐보겠습니다. 제발. 한 마리만 있네? 자, 여기 이렇게 한 마리만 있습니다. 지금 보시면은, 자, 지금 보시면 다리 색깔이 좀 다르죠? 이 다리 색깔이 다른 게이 모프라 그래가지고 진해마다 모프가 좀 달라요. 그래서 지금 제가 데리고 있는 개체들은 레드랙, 빨간 다리 종류와 옐로우랙, 노란색 다리가 이렇게 있습니다. 인기는 뭐 빨간색 다리가 제일 인기가 많더라고요. 뭐 와일드에서 그런가. 좀 이렇게 야생 느낌이 나서 그런지 빨간색 다리, 레드랙이 좀 인기가 많습니다. 자, 이 왕진애는 합사가 되는 종이에요. 사실 이 합사 여부도 좀 논란이 있지만 일단 그건 제쳐놓고, 자, 이 합사가 좀 되는 진애입니다. 근데 이 합사를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요. 어떤 조건이 있느냐? 바로 이렇게 은신처가 많아야 됩니다. 지금 제가 코르크 두부를 지금 이 코르크 두부 유목인데 이렇게 나눠가지고 네 개를 이렇게 딱 조각내서 놔뒀어요. 네 마리 있으니까 각자 하나씩 쓰라고 냅뒀습니다. 이렇게 해서 뭐 지네끼리 싸우진 않아요. 뭐 만약에 한쪽 은신처에 누가 들어가 있으면, 어떤 개체가 들어가 있으면 다른 지네는 거기 들어갔다가 깜짝 놀래서 딴 데로 가곤 합니다. 절대 서로 싸우진 않더라고요. 제가 지금 이 진해를 거의 한 지금 조금 큰 개체를 데려왔거든요. 그래서 한 4개월, 5개월 키우고 있는데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진 않았습니다. 싸우진 않고요.
사실 그전에는 뭐 다른 지네를 키웠었는데 왕지네를 키워보는 게 이번에 좀 얼마 안 돼서 저도 공부하면서 키우고 있습니다. 자, 이 왕지네가 먹이를 먹으려나 모르겠네요. 제가 먹이를 한번 줘볼게요. 자, 먹이를 줘보겠습니다. 안 먹나? 어제 먹어서 안 먹나요? 어제 제가 먹이를 줬거든요. 아, 배부른가 봐요. 안 먹네. 혹시 다른 게 한번 줘볼게요. 안 먹네요. 안 먹어. 안 먹네요. 아, 이 먹는 모습을 보여드리려 그랬는데 안 먹네요. 아쉽습니다. 자, 일단은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렇게 빼놓고요. 자, 아까 보셨죠? 굉장히 빠릅니다. 지네 굉장히 빨라요. 자, 지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키우느냐? 일단은 보시면은 지금 위에가 좀 건조해 보이죠? 위에만 건조한 겁니다. 이렇게 아래를 보시면 여기는 좀 습한 편입니다. 제가 바닥을 좀 습하게 해놨어요. 지네 같은 경우는 좀 습한 데 원래 있잖아요. 이 왕지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좀 습한 곳에도 자주 서식하는 종인데 좀 습한 곳에 잘 지냅니다. 그리고 온도 같은 경우는 그냥 일상에 키우는 온도를 키우셔도 되는데 뭐 그러면 좀 겨울 같은 경우에 동면할 수가 있어요. 이제 겨울 같은 경우에 지네들 막땅 밑에 들어가던가 나무 속으로 들어가 자잖아요. 그런 것처럼 왕진에도 날씨가 많이 추워지면 땅 파고 들어가서 동면 상태에 들어갑니다. 이때 온도를 키우실 때는 좀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싶으시다면 25도에서 27도 전후를 키우시는 게 좋아요. 또 지네는 너무 높으면 안 좋습니다. 좀 25도에 거의 27도, 27도 약간 높을 수 있으니까요. 25도 정도로 키워주세요. 25도가 좋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은신처를 꼭 놔주셔야 돼요. 은신처를 놔주시는 게 개체가 안정감을 느끼기에 좋습니다. 지금 아까 보여드렸지만 막다저 유목 밑으로 들어가죠? 자기들이 다 숨을 수 있는 곳에 들어가는 걸 좋아하니까 은신처를 꼭 놔주시고요. 자, 이 개체 같은 경우는 성장 속도는 성체까지 다 자라는데 1년에 1년 반 정도 걸려요. 자, 1년에 1년 반 정도면 유체하고 성체가 됩니다. 내가 유체를 안 보여드렸네. 제 유체가 있거든요. 잠시만요. 자, 이게 지금 유체인데요. 아이씨, 올라오네. 자, 이게 왕진이 유체입니다. 아까랑 좀 다르게 생겼죠? 애가 애기라서 초점이 안 맞네. 애기라서 그렇고요. 잘 먹습니다. 잘 먹고 금방 커요. 올라오지 마, 올라오지 마. 요 올라오지 마. 잘 큽니다. 아, 유체들은 굉장히 빨라가지고 조심해야 돼요. 저도 지금 이렇게 만지면서 지금 초점을 잡아야 되는데 그것보다 올라오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데 올라오는 순간 난리 납니다. 잠깐 보여드리는 거라고 다시 놔드릴게요. 자, 가끔씩 그 인터넷 카페 보거나 뭐글 보면 뭐 야산 가서 이렇게 지네 채집하시는 거 물어보시거나 뭐 그런 사진 올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돌지네 같은 경우는 좀 자주 잡힐 수가 있어요. 돌지네는 좀 사내고 자주 보이거든요. 작은 종류 있어요, 돌지네라고. 근데 이 왕지네 같은 경우는 좀 지역에 따라서 좀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.
그리고 제가 지금 사진, 이런 영상에서 보여드리는 이 정도 큰 개체는 좀 찾기가 어렵습니다. 실제로는 좀 계절이랑 날씨랑 지역에 좀 영향을 좀 받고요. 채집하러 가시면, 채집하실 거면 한 여름, 늦여름에서 가을 정도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때 좀 자주 보여요. 저도 채집을 해봤지만, 그때 좀 자주 보입니다. 왕진회는 뭐, 우리나라에 있는 진회여서 가격대는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. 이제 보면은 분양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저렴한 가격에 입양을 할수 있습니다. 진해가 조금 이동 속도가 빠르고 일단 독도 좀 있는 편이라서 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종인데 키우면 또 매력적인 종이에요. 키우면 또 매력적인 종이고 와일드함과 진짜 절지동물의 끝판왕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느낌이라 사실상 끝판왕이에요. 절지동물의 끝판왕은 진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진해를 이렇게 왕진해 키워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. 뭐 해외 진해들도 있어요. 해외 진해들 중에 뭐 타이거랭, 뭐 세레베스, 뭐 요즘 최고가로 달리고 있는 종이죠. 블랙 기간티아 이런 종들이 있는데 그런 종들이 굉장히 크게 자랍니다. 굉장히 크고 두껍게 자라는 종들이라서 진해 입문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도 뭐 키우기에는 괜찮을 거예요. 키우긴 괜찮은데 조금 블랙 기간티아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있어서 그 기간티아 종은 좀 웬만하면 처음에는 좀 진해 입문으로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. 처음 진해 입문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이런 왕진해나 아니면 뭐 타이거렉이 좀 저렴하게 형성되어 있거든요. 국내에서 좀 유통이 돼가지고 타이거렉 같은 경우 좀 이렇게 입문으로 키워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. 제가 진해는 자세히는 잘 몰라서 저도 한 마리수는 한 진해가 한 10마리 정도 있는데 개체 종류는 많지는 않거든요. 이 왕진해도 지금 4마리 있는 것 중에 2마리는 제가 채집해 온 거라 2마리는 받은 거고 2마리는 무료 분양으로 받았어요. 제 아는 분한테 무료 분양으로 받았고 2마리는 뒷사내고 채집하고 저도 진해를 이제 공부하면서 키우는 거라서 나중에 좀더 키워보면서 저만의 노하우와 또 사육 정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얘기하다 보니까 말이 길어졌는데 오늘은 이만 마칠게요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안녕.